모아꾼데요. 아, 내기. 어. 뭐 한 채 사주기 뭐 이런 거 가볍잖아. 아, 저런 쓰레기. 걸어서 더샵 속으로. 안녕하세요. 더샵 가이드 신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더샵은요. 원주 도심 중앙에 있는 무실동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 1단지인데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프닝 굉장히 깔끔했어요. 김일중 씨는 근데 어딨지? 뭐 근데 뭐 별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오프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김일중 씨가 뭐 계시나 안 계시나 김일중 씨의 유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 1단지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가 도심 정중앙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이 공원이 바로 축구장 50배 크기의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내 집에서 딱 나오면 바로 공원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센트럴파크라고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산책로뿐만 아니라 연결된 곳이 또 한 곳 있는데요.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하면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2단지로도 들어설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1단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3, 4단지도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지를 다 연결하면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더샵의 입구! 더샵이 자랑하는 더샵 입구의 문주입니다. 더샵이 문주를 예쁘게 만들길로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쁜 문주를 지나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 기분도 좋겠죠? 다음 곳은 어딘지 기분 좋게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 아, 저희가 원래 매번 조경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커뮤니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아하, 기가 막히죠? 왼발에 무게를 두고 팔을 그대로 쭉처럼. 사장님 나이샤. 아, 고맙습니다. 네, 여기. 어우, 언제 이렇게 또 여기 찾아오셨어요? 누가 있나 했더니 빨리 아니, 오세요. 아니, 신지 씨 제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리다니요, 늦게 예? 오셨잖아요. 아니, 이곳에 커뮤니티 시설을 제가 소개하려고 아파트 씨를 미리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도착한 거 다 전달받았어. 아, 그랬어요? 뭐 하고 오셨어요? 예? 뭐 하고 오셨냐고. 돈 좀 벌고 왔어요. 잘하셨네. 아우, 또 하나의 일자리를 주시는 우리 더샵 우리 분들 감사합니다. 탁구 좀 치세요. 저 네. 어, 진짜? 그럼 탁구 못 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냥 치는 거지 뭐. 오, 그래. 그럼 탁구도 한번 들어봐요. 생활 스포츠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탁구가?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그냥 치면 또 밋밋해. 그냥 치다뇨. 예. 내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아니 뭐 슬쩍 뭐 가볍게 그냥. 어, 여기입니다 탁구장. 오, 진짜 널찍하다. 아, 막 깜짝 놀랐죠. 오. 예. 현정화 유남규 선수도 만약에 여기를 알았다면 여기서 연습을 했을 정도로. 그래요? 예. 자, 준비가 됐어요. 내기 뭐 할 건데요? 아, 내기. 뭐 저 우리 맨날 더샵 소개만 했지. 실은 그지? 그쵸. 뭐 한 채 사주기 뭐 이런 거. 이제 회의를 좀 거친 후에 그거는. 날씨도 축구하니까 네. 정말 따뜻한 차 한 잔 내기. 좋아요. 코코아 먹고 싶다. 따뜻한 코코. 코코아 좋다. 콜. 어? 아이 그럼요. 우리가 무슨? 야, 아니 봐봐. 아우 나는 카드 다 맨날 갖고 다녀. 자. 오빠 왜 나랑 카드가 똑같아? 내 거 갖고 온 거야? 네 거야. 자, 개인 카드로 갑니다. 이 오빠 약간 목숨 걸고 하는데 지금? 에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뽀! 저런 것도 어디서 봤어? 아. 와! 1대 0? 아, 저런 쓰레기! 아, 내가 뭐 코코아 한 잔 살 돈 없을 것 같아? 오! 아! 오예! 야, 아 제법하네! 2대 1?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자! 어, 아이. 예! 아! 오! 예! 오, 야! 그, 제가 아까 조그맣게 말했는데 스틸폰들 것도 다 사는 거예요.
자, 관리사무소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제 골프도 해봤겠다, 탁구도 쳤겠다, 이제는 몸을 싹 풀 수 있는 사우나 시설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예. 더샵 원주 센트럴파크의 커뮤니티를 직접 다 체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우나로 한번 가보시죠. 아, 너무 좋다. 가시죠. 자, 사우나 시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와! 그렇죠. 신발장 딱 되어 있고. 어우, 여기 진짜 잘 되어 있다. 엄청 큰데? 무슨 호텔 사우나처럼 생겼는데요? 앞에 신발장도 되게 컸는데 라커룸도 되게 많고. 라커룸도 많고. 여기가 이제 사우나 아닌가 보다. 야, 근데 탕도 있고. 우와! 야, 여긴 진짜 탕도 있죠? 실제로 이렇게 땀을 뺄 수 있는 사우나 시설도 마련이 돼 있네요. 야, 우와. 진짜 잘 돼 있다. 야, 놀이터다! 신지 어디니? 신지야! 나 여기! 나 여기. 거기 아이들이 즐길 네. 수 있는 것은 저도 네.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해봤어요. 여기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아, 그러게. 여기가 세 가지 테마로 심지어 꾸며져 있대. 네? 놀이터가 세 군데나 있는데 이곳은 애니멀파크. 네. 봐봐요. 기린! 기린이 이렇게 이따만큼 있잖아요. 김일중 씨 닮았다. 오, 구름다리다! 구름다리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거 맞네. 뭐야, 그냥 가버렸어. 야기새둥지! 아, 너무 귀엽죠? 진짜, 아, 이게 달가인 모양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장처럼 만들어놨네요. 그림자 놀이래요? 여기서 이제 빛이 쏴주면 여기서 이제 요거 해주는 거죠. 아~ 네, 요거 해주는 거죠. 옛날에 새 한 마리가 계란 하나를 똥 놨어요. 그걸 살모사가 잡아먹었어요. 아~ 아니, 가는 길에 소개해드릴 곳이 곳곳에 있어요. 맞아요. 이 왼쪽에 지금 보이는 이곳이 뭡니까? 키즈하우스. 키즈하우스, 그러니까 어린이집인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이방처럼 꾸며놓은 키즈하우스가 있다면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시니어하우스. 크,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소개해드릴 곳이 작은 도서관. 이곳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책이 있다, 책이 있다. 어. 아직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이제 준비 중에 있지만 우리가 네. 좋아하는 거 있다, 오빠. 그쵸? 중간에 앉아있는 거. 아, 그러네, 이게. 우리 저번에도 여기서 앉아서 안 일어난다고 감독님들이 저번에도 뭐라 하셨던 데가 바로 그때도 도서실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딱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퐁퐁과 흰곰 친구들. 예. 이건 도서관 읽으면 우리 한 20분 쉴 수 있나? 팜가, 아, 팜룸. 팜룸. 네, 팜가든. 네. 여기가 바로 세대별로, 그쵸? 여기다가 텃밭처럼 꾸며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와, 메리골드, 로즈메리, 카모멜, 페퍼민트. 오, 잠깐만. 이거 오빠, 웬일이야? 이거 요즘 학생들은 몰라. 모르죠, 이거 예전에. 나도 모른 척하고 싶은데 난 알아. 이게 석가산이야? 어? 와, 이게 석가산이에요? 진짜? 어, 난 석가산이라고 그래갖고 나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단지 밖으로. 어, 저기요, 더샵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심지어 센트럴파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다고요. 아, 진짜? 아, 나 너무 좋잖아. 와, 나 석가산이야 또 인근 공원 찾아가는 줄 알고. 아, 단지 안에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럼 저기 써있잖아, 석가산이라고. 기가 막힌다. 와,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머, 이 모던한 디자인. 오페라 하우스 같은 느낌 아니야? 오페라 하우스 진짜. 어, 진짜로 그런 느낌이라니까. 예. 아, 이거. 이거는 예전에 그냥 건축학개론에서 딱 이런 유리 있잖아. 접어서 이렇게 쫙 열 수도 있고. 폴딩 도어요. 폴딩 도어. 근데 이거 그대로 꾸며놨네. 아, 느낌 있다. 우와. 그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예. 와. 아, 너무 이곳이 좋다. 너무 안락해. 티하우스. 여기가 입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사방팔방으로 네. 다 뚫려 있어요. 이제 날 좀 따뜻해지고 할 때는 아버님들은 여기서 좀 호프 한 잔도 좀 가볍게, 그죠? 단지 안에서. 왜냐면 여기 티하우스예요. 호프하우스 아니고요. 이쪽에 보면 약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거기서 이거 돌무덤들도 있고. 저 돌담. 네. 돌담들이 좀 있고. 이게 다 현무암. 그러니까 약간 제주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여기는 또 여기 원주 센트럴 파크인데. 자. 어머, 얼굴을 들이밀었어. 너무 놀라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 오, 안녕하세요. 어, 예. 깜짝 놀랐어. 어머, 이렇게 반겨주실 줄이야. 저희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머,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이제 막 입주한 느낌이 딱 훨씬 나네요. 새 집, 새 집. 아니, 저는 이 문부터가 신기하네. 여기가 뭐 끼인 방지인가 보다. 오. 오, 신기하다. 아, 그냥 경치가 뻥. 뻥 뚫려있네 그냥. 어, 심지어 28층이라고. 아, 네, 네. 뷰가 너무 시원하네요. 그리고 아, 거실! 뚫려있네요. 야, 그리고 이쪽이 주방. 예. 주방이 동선이 되게 좋게 잘 돼 있어요. 동선이 있겠지. 일단 디귿자로 그죠? 네, 깔끔하게 돼 있네. 안방 좀 봐도 돼요? 네, 들어가 보시죠. 예. 어머, 아누케라 너무 이야, 좋다. 따뜻하다. 어머, 너무 잘 꾸며놓으셨다. 아, 여기 이제 간단히 드레스룸. 네. 파우더룸이랑 파우더룸이랑 드레스룸인데 같은 평수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건 방이 하나 또 있는데? 활짝 여세요, 활짝. 우와! 오, 안에 깊게 돼 있네. 어, 그냥 내가 얼핏 봤는데도 엄청 깊더라고요. 네. 아우, 직구경 정말 잘했습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더샵 원주 센트럴 파크를 쭉 둘러봤는데, 아니, 원주에서도 이 더샵 원주 센트럴 파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집사람하고 예. 모델하고 구경 갔다가, 오. 아, 이 정도면 자기가 너무 살고 싶다 그래갖고, 반하셨구나. 초기에 분양 받았습니다. 이야. 실제로 들어와서 이제 얼마 되진 않으셨지만. 만족도는? 산책로도 좋고 산책로도 정말 좋아요. 저 중앙 공원도 있고 뭐 걸어서 밤에 식사하고 예. 와이프랑 같이 산책 잠깐 하기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집 앞이 그냥 모든 곳이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최고입니다. 예. 최고예요. 최고 진짜로. 그러면 내가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이용해 보니까 이거 너무 좋더라. 오. 뭐 물론 이제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소문은 있게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골프 골프하시는구나. 김일중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아니 평균 몇 타 정도? 아 저는 100돌입니다. 100돌. 아 그럼 한참 그럼 한참 연습하시면 되겠네. 네, 연습 많이 했네. 저게 본인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런다. 90돌이? 뭐 훌륭하신다 그럼. 아 그리고 여기 호재가 있더라고. KTX가 뚫려요? 네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뭐... 청량리까지 50분? KTX가 여기까지 직접 들어온 건 아니고. 서원주 만종으로 들어오는데 만종 예. 만종 수서까지 집값 그냥 막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서도 바로 가요? 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청량리까지는 50분 45분에서 50분 야 아무튼 저기 더샵을 선택하시고 또 만족하시면서 지내신다니까 네. 저희도 괜히 뿌듯하네요. 맞아요. 일단 뷰도 너무 좋고 저희 쫙쫙 빨아먹을 수 있는 치약산에 전기도 있으니까 전기 받아가지고 쫙쫙 빨아먹어요. 예예 예. 앞으로 더샵에서 네.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중 씨, 예. 저희가 오늘은 더샵 원주 센트럴 파크를 둘러봤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아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커뮤니티. 골프에. 어. 예. 탁구까지. 아 그래요? 덕분에 예.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따뜻한 차 잘 마셨어요. 빰빰빰빰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함께 지켜보셨던 분들도 힐링되고 행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걸어서 더샵 속으로.